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들어가면 벌어지는 힘으로 오늘은 코스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소개입니다. 등록일이 2023년 10월 13일 뭐 한 달도 안 됐죠. 소료혈 자극과 비강 확장이 동시에 가능하게 하여 코호흡을 유도하는 코 확장기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강 확장기는 많이 보셨잖아요. 코를 늘려서 뭐 파이프 같은 걸 집어넣어서 코평수를 늘려주는 거, 막 벌려주는 거, 이런 제품들은 지금까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방법은 소료혈을 자극한다는 거. 저희 제품 중에 코클링이라고 있잖아요. 소료혈을 자극해서 비염 증상,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이런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제품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확장 기능까지 추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소료혈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 자리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소료혈을 잘 아시는 한의사 선생님들도 별로 없더라고요. 임상에서 잘 쓰지 않아요. 왜? 여기다가 뭐 할 게 없잖아요. 침을 꽂으면 엄청 아픈 곳이고, 여기다 뜸을 뜰 수도 없고, 뭐 그냥 마사지를 한다고 코를 문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혈자리인데 되게 좋은 혈자리예요. 그래서 소료혈에 자극을 주면서 비강을 확장하는 아이디어를 접목한 게 바로 요 코스플러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의료용 실리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부드러운 탄력을 가지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코 안쪽에 들어가서 소료혈을 자극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들어가면 이게 벌어지는 힘으로 공간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코 안쪽에다 걸어주죠.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고 이 코 끝이 이 안쪽으로 싹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쑥 집어넣어서 안으로 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꺾어서 안으로 쏙 집어넣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코에다가 끼고 있잖아요. 이게 바닥을 지지하면서 쫙 벌어지면 이 코가 안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안에 들어가서 동그랗게 말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코스플러스는 언제 쓸까요? 바로 이름에서 보다시피 코로 숨을 잘 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가 답답한 사람, 왠지 숨이 잘 안 들어간 사람, 그 다음에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같은 그런 증상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잠잘 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코로 숨을 잘 쉬면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입으로 숨을 쉬면 이제 숨이 가빠오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빨리 지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입을 꼭 닫고 코로만 호흡하는 훈련을 엄청 합니다. 그런데 코가 숨 쉬는 게 답답해지면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코로 숨 쉬는 걸 도와줘서 운동할 때, 특히 유산소 운동할 때, 호흡을 많이 필요로 할 때는 이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마라톤, 사이클, 등산 이런 거 할 때 이 숨이 헐떡헐떡 될 쯤에서 딱 이걸 끼고 그 입으로 숨 쉬는 거를 예방하는 거죠. 그리고 코로 숨을 잘 쉬게 되면 산소 호흡량이 증가돼서 뇌 활동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러면 공부할 때, 그러면 뇌 활동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이 코스플러스는 단순한 비강 확장기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일반 비강 확장기들은 코 안쪽을 벌려주는 거에 핵심이라면 저희는 비강 확장, 코 안을 넓혀주는 것은 기본이고 소료혈이라고 하는 것을 자극해서 소료혈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능까지 추가한 제품이라서 일반적인 비강 확장기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슨 플러스 체험단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셔서 행운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